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계를 구하 발친 곡물에 쌀을 넣고 쓴 죽으로 여름철에 고향을 위하여 농숙한 음식입니다. 보는 자료 1. 박해통곡. 저자미나 18세기 이후에 닭죽 만드는 법, 계집법으로 나와 있고요. 2. 조선무상 신신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2페이지고요. 3.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4. 농정회요 최양기 1830년경. 5.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경. 6. 고사신서 서명 1771년. 7.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8. 신유찬유 선순위 1460년. 검은닭 기름죽 오계지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 자료 1. 박해통곡. 어느 원문도금 진구 비자케란 팽해산 산악어지 하객미 적함담 사속하계란 수계 합자일비출 번역문 늙은 살찐 암탉을 흐트러지게 푹 삶은 후 지방을 걸러내고 맵쌀에 넣는다. 알맞게 간을 맞춘 후 익힌다. 거기에 계란 몇 개를 넣어서 함께 끓여 한번 푹 끓으면 꺼내 먹는다. 조리법. 닭을 푹 삶은 후 잘게 찢어서 지방을 걸러낸다. 2. 잘게 찢은 닭고기와 맵쌀에 넣고 퍼질 때까지 끓인다. 3. 간을 알맞게 맞춘 후 계란을 넣어서 함께 끓여 한번더푹 끓인다. 오는 자료 2.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원문 살찌고 묵은 암탉으로 고기가 부러지도록 고아서 얼맹이에 걸은 후에 기름은 불어 버리고 옷 같은 맵쌀을 분정하여 넣고 장으로 간을 맞추고 기름과 파와 후추를 치고 다시 삶아 쌀알이 풀리도록 익힌 후에 계란 두어 개를 풀어넣고 한번 끓여 퍼내어 먹나니라. 번역문 살찌고 묵은 녹에 암탉을 고기가 풀어지도록 고아서 얼음이 굵은 체에 거른다. 그 후에 기름 부어버리고 옷 같은 맵쌀을 양을 맞추어 넣고 장으로 간을 맞추고 기름과 파와 후춧가루를 치고 다시 삶아 쌀알이 풀어지도록 익힌다. 그런 후에 계란 두어 개를 풀어놓고 한번더 끓인다. 끓여 먹는다. 조리법. 1. 살찌고 늙은 암탉을 고기가 풀어지도록 고아서 굵은 체에 거른다. 2. 기름을 걷어내고 옷 같은 맵쌀을 양을 맞추어 넣는다. 3. 장으로 간을 맞추고 기름과 파와 후춧가루를 치고 다시 삶아 쌀알이 풀어지도록 익힌다. 4. 그런 후에 계란 두어 개를 풀어놓고 한번 끓여 먹는다. 조리 기기는 굵은 체입니다. 문헌 자료 3. 산림 경제. 계죽 진비적 계란팽 하산 사거지 하객미 심적 감담 후숙하계란 수계 조화차 일비비출 속팡 번역문. 죽은 살찌고 묵은 암탉을 포크와 뼈를 발라내고 체에 받친 후 기름기를 걷어낸다. 간 맞춘 맵쌀을 충분히 익힌 뒤 닭고기를 넣고 달걀 몇 알을 타서 한 소끔 끓인다. 속방 조리법. 암탉을 포크와 뼈를 발라내고 체에 받친 후 기름기를 걷어낸다. 2. 간 맞춘 맵쌀을 충분히 익힌다. 3. 닭고기를 넣고 달걀 몇 알을 타서 한 소끔 끓인다. 문헌자료 4. 농정회요 진비자계 람팽해산 사악어지 하객미심 적함담 후수 하계란 수계조화 자일비칠 번역문 늙은 암탉을 풀어 헤쳐질 정도로 푹 삶고 채로 걸러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 맵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고 간을 맞추어
알맞게 맞추어 다 익힌 다음에 계란 몇 개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한 스푼 끓여낸다. 조리법. 암탉을 푹 묽게 삶아 체에 내려서 기름기를 제거한다. 2. 1회에 맵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고 죽을 쓴 다음 간을 한다. 3. 다 익으면 계란을 넣고 풀어준 뒤한 스푼 끓여낸다. 기기는 체입니다. 무는 자료 5, 임원 16지. 진비자 계란 차하 차해 사거지 하갱미 심총 초유장경 자지 호숙하 계란 수개 일비출 살림 경제보 살찐 묵은 암탉을 푹 삶아 찢어서 체에 걸러 기름을 제거하고 갱미 신말 쌀가루 앙금 파 후추 유장을 넣고 다시 끓여 익으면 계란 몇 개를 넣고 한 스푼 끓여낸다. 살림 경제보 조리법. 묵은 살찐 암탉을 푹 무르게 삶는다. 2. 살을 찢고 국물은 체에 걸러 기름을 제거한다. 3. 삶은 닭에 쌀가루 앙금 파 후추 유장을 넣고 끓인다. 4. 다 익으면 계란 몇 개를 넣고 한 소금 더 끓여낸다. 무는 자료 6 고사 신서 진비자 계란팽해산 사하거지 하갱미심 적함담 후숙하 계란 수개조화 자일비출 번역문 살찐 암탉을 푹 무르게 구워서 채로 기름을 걷어낸다. 맵쌀 알갱이를 넣고 간을 적당히 맞추고 익으면 달걀 몇 개를 타서 섞어 한 스푼 끓여낸다. 조리법 1. 살찐 암탉은 손질하여 씻는다. 2. 손질한 암탉에 물을 붓고 푹 구워 익힌다. 3. 채로 기름을 걷어낸다. 4. 기름 걷어낸 닭 육수에 맵쌀과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어 끓인다. 5. 쌀이 익으면 달걀 몇 개를 타서 섞는다. 6. 닭죽을 한 소금 끓여낸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무는 자료 7. 해동 농서. 원문. 진비자 계란팽 해산 사하 거지 하갱미심 적함담 후숙하 계란 수개조화 자일비출 속방 번역문 살찐 무근 암탉을 문드러지게 푹 구워 고기를 발라내어 채로 기름을 걷어내고 맵쌀 심을 넣고 간을 적당하게 하여 익으면 계란 몇 개를 타서 섞고 한 소금 끓여낸다. 속방 조리법 1. 살찐 암탉은 손질하여 씻는다. 2. 암탉에 물을 붓고 문드러지게 푹 구워 익힌다. 3. 삶은 닭은 살을 바르고 국물은 채로 기름을 걷어낸다. 4. 닭 삶은 국물에 맵쌀과 닭살을 넣고 끓인다. 5. 새알이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한다. 6. 달걀 몇 개를 오이 죽에 깨트려 넣고 섞어서 한 소금 끓인다. 기기는 체입니다. 문헌자료 8 식류창조 치이롱 구불자 오개지일량 갱미사막 상화자주 입오미조과 공복식지 계지화주음 역가 번역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이 오래되어 차도가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검은 닭의 기름 한 냥, 맵쌀 3옥을 같이 끓여 죽을 만들고 양념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검은 닭의 기름을 술에 타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 조리법. 검은 닭의 기름 한 냥, 맵쌀 3옥을 같이 끓인다. 양념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